네, 하나님의 속성 계속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 영원하시다, 두 번째 소제목 진리이시다, 세 번째 죄가 없으시다, 네 번째 창조주이시다, 다섯 번째 인자하시다, 여섯 번째 전능하시다, 일곱 번째 사랑하신다, 여덟 번째 겸손하시다, 아홉 번째 거짓말을 못하신다, 열 번째 왕이시다, 열한 번째 인격적이시다. 네, 사람의 인격을, 네,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을, 예, 사실 인격의 근본 되시죠. 인격의 근본. 예, 우리 인격이 선악과 사건으로 뒤틀려서 그렇지, 우리 인격의 근본 되시죠. 자, 인격적이시다. 12번째,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다. 13번째, 생명의 근원이시다. 14번째, 공의로우시다. 네, 선과 악을 유일하게 정확하게 분별하는 분이죠, 그렇죠? 16번째, 15번째,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 16번째, 무한하시다. 네, 알미, 지식이 무한하시다. 17번째, 편재하신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네, 편재하신다. 18번째는요,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지난 주일날 봤죠? 완전하시다. 오늘은 19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속성, 오늘 19번째, 빛이시다. 예, 빛이시다. 하겠습니다.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이요. 우리 길선이는 오늘 예배 나오면서, 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이구나. 야, 행복하다. 행복했어요. 아, 피곤한데 또 가야 되는, 피곤했어요. 행복했어요. 아, 행복했어요. 행복했습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에 더 깊이 빠지셔야 돼요. 알았죠? 예, 말씀에 미쳐야 돼요.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이유도 말씀 때문에 간다. 말씀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 우리 홍철이는 오늘 저 예배 앞두고 오늘 아침에 기뻤어요? 아니면 좀 부담됐어요? 예배가? 아, 좋았어요. 자, 우리 현희 아버님은 오늘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까? 가벼웠습니까? 피곤했어. 아, 질문이 끝나자마자 답을 하시네요. 혹시 식사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아, 먹어보셨어요. 오늘, 어머, 현희 어머님 오셨네, 그냥. 우리 자영이는 지금 천안교회를 지금 몇 년째 다니고 있죠? 6년 차죠, 6년 차? 뭐, 이렇게 빠진 날이 진짜 손에 꼽을 만한 날밖에 없는데, 그죠? 예. 와, 근데 그, 거의 3시간 걸리잖아요. 집에서부터 교회 입구까지. 3시간 걸리죠. 왕복 8시간인데. 어떻게 6년, 그럼 언제가, 금년 말이면 6년 말이에요? 아,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6년째 됐다. 안 지겨워요? 아, 왕복 8시간인데? 거의 서서 오죠? 앉아서 오긴 아, 집에서 나와서 구로역까지 서서 오지 않아,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그냥 앉아서 갈 수도 아, 그럼 구로에서 천안까지는요? 거기서 가끔 운 좋으면 안고 아, 운 좋으면 안고. 그러니까 운이 안 좋, 못 앉게 되면 거의 1시간 반을, 그쵸? 1시간 20분 서서 오죠? 야, 네. 안 지겨워요, 이제? 뭐, 다른 교회를 갈 마음 없어요? 김정선 님, 우리 시어머니, 오늘 오실 때 기분 좋았어요? 아, 기분 좋았답니다. 예. 우리 김정선 님도 한주 평안했죠? 네. 얼굴 표정이
그 대학교 교수님 같아요. 우리 라이온파는 오늘 아침에 예배 임하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또 가야 되나 그랬어요? 아, 평안했어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요? 우리 재용 씨는 이제 마지막으로 재용 씨만 오늘 평안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빛이시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5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혜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능력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에게 있으나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우리 5절까지요. 태초에 우리가 알수 없는 어느 시간을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알수 없는 영원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 계셨다.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다가 아니죠, 그쵸? 제가 그 엄청난 구절들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그쵸? 영원전부터 써 있잖아요, 그쵸? 이 태초가 영원전을 말하는데, 영원전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랄 때의 하나님과 이 끄트머리의 이 하나님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본질이 같다. 무슨 본질이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이 같다. 본질이 같다. 그가 예수님께서 태초에 영원전에 하나님과 또 반복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셨다. 그가 하나님이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예수님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생명의 근원을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빛이래요. 이걸 쉽게 풀면 뭐냐면,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길 원해. 그래서 이 땅에서 있잖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막 떠는데, 유일하게 있잖아요. 유일하게 그 영원히 살수 있는 그 빛된 길을 찾은 사람들만이 얼굴에 죽음에 대한 근심을 이렇게 내려놓고 살아요. 내려놓고 살아. 아니, 믿는 자들 가운데 다수가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치고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육신이 주는 그 억압 때문에 그렇지. 육신은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 영에게 줘요. 우리 영에게. 영이 성령과 연합하면 거뜬히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인 거예요. 아마도 결론이 예수님은 빛인 거예요. 어떤 빛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빛이, 빛.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거겠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죠?
우리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시 한번 진철이요.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대요. 우리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쳤다. 이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쳤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비친 거예요. 이 사실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한마디로 이 빛은요. 답이야. 답. 답. 인생의 답이야. 인생의 유일한 답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출구고 답이다. 그런 뜻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뭐 유일한 탈출구 또는 유일한 인류의 인도자 또는 생명의 근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35절입니다. 자, 우리 길선이는 저 빛을 찾았어요? 아이야. 미친 거 아니에요? 빛을 찾았어요, 빛을? 내가 나아갈 길을 찾았어요, 이제? 사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빛을 잘 못 찾는데? 찾았어요? 네. 그래요? 근데 그 빛이 성령을 빼서는 그 빛이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정답. 자, 우리 저, 우리 호영이는 이 빛을 찾았어요? 전에 그 부천에 다니던 교회에 다녔으면 계속 헤맸을까요? 그 애매한 하나님. 그냥 삼일째 얘기 안 하는데 모르죠. 오, 참 희한하죠, 그쵸?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이 삼위일체인데 교회가 삼위일체를 얘기를 안 해. 그리고 호영이는 왜 안 한다고 생각해요? 몰라서.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안 가르친 거지. 그쵸?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아는 게. 알아야 돼. 여러분들 귀신도 있잖아요. 알고 떨어요. 귀신보다 못한 믿음으로 살면 못 간다니까. 자, 12장 35절 우리 36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은 누굴 말해요? 지금 예수님을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중에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야, 당신을 믿으래요. 이 믿음은요, 한 번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구장창 믿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거야. 목숨 걸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오늘 청주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내가 탈 건데, 예를 들어서 오늘 기장과 부기장이 사고 경험이 있다라고 공항 입구에 써 있어. 여러분들, 그것도, 큰 사고를 일으킨 특히 기장이 큰 사고를 일으킨 경험이 있대. 여러분들 못합니다. 보통은 그런 거 안 써놓거든요. 안 탑니다. 안 탄다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 기장이 우리 아버지야. 탄다니까. 왜냐면요 나는 그 내막을 알거든. 왜냐면 아버지 실수가 아니라 그날 그 비행기가 뜨기 전에 한 달 전에 비행기 그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했던 이 정비공들이 그날 그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정비를 제대로 못해서 한 달 뒤에 그 사고가 우연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탄다니까. 믿어야 여러분들 내 몸을 비행기에 맡기듯이 내가 전적으로 믿어야 내 인생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자,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5절 볼까요? 5절. 자, 그랬죠? 이 빛은 우리의 인류의 유일한 인도자란 뜻, 또는 유일한 탈출구, 또는 생명의 근원. 자, 우리 자영이, 우리 자영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빛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빛인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탈출구예요. 우리가 이 어둠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야.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되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믿어야 돼. 그의 아들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없다. 자, 그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다. 우리를 살리는 자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19절입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19절이요. 이사야 우리 60장 우리 19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19절입니다. 60장 19절이요. 이사야 60장 우리 19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네, 신약 1041페이지 전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 길선이에요, 길선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영원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요,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이다.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 근심이. 그 나라는 근심이 없는 나라예요. 사실 우리가 근심이 없지 않잖아요. 그쵸? 근심이 있지, 다들. 응? 그쵸? 응.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지금, 그쵸? 지금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응?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부모가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가 지금 위험할 수도 있고, 응?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회사가 위태위태해가지고, 응? 권고사직 당할까봐 떨 수도 있고. 내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내가 기술이 없어서 이 손재주가 있으면은 또 먹고 사는 게 좀 쉬울 텐데, 문과를 나오다 보니까, 그쵸? 세상이 어려울수록 문과가 먹고 살기 힘들어. 문과를 나오다 보니까, 응? 그것도 내가 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또 열심히 안 해가지고, 예, 문과를 나온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해가지고 또 응? 들어갈 회사가 응? 없어서 늘 걱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나라는 걱정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다. 왜냐하면 영원한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자, 다니엘 2장 22절입니다. 다니엘 2장 22절입니다. 다니엘 2장 22절입니다. 다니엘 2장 22절이요. 다니엘 2장 22절입니다. 네, 다니엘 2장 우리 22절입니다. 22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은밀한 것을 보여주세요. 은밀한 것을. 그 은밀한 것을 보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니엘 2장 22절. 우리 길선이 다시 한번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하나님은 그냥 빛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빛이야.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빛된 존재고 빛이 있다.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빛이 있다. 빛이 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3절을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3절. 우리 라이엄마의 라이엄마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마디로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당신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만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길이 어디 있어? 누가 빛을, 누가 만들어요? 빛을? 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뭐 전구빛, 어? 형광등 빛이 아니죠, 그죠? 아니잖아, 그죠? 가동 빛이 아니잖아, 그죠? 뭐 야구장에 비치는 밝은 그 빛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 땅을 환히 비추는 뭐 엄청난 빛인데, 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대. 빛이 왜요? 당신이 빛이시니까, 당신이 빛이시니까. 이사야 9장 2절 갑니다. 이사야 9장 2절로 다시 갑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우리 신약, 아니, 구약입니다. 976페이지 전입니다. 976페이지 전입니다. 976페이지 전입니다. 976페이지 전입니다. 976페이지 전후 우리 9장 2절이요. 호영이요, 호영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예, 어둠 가운데 행했대요. 백성들이. 인류를 말하죠, 인류. 전 인류를 말하죠. 어둠 가운데 행하던 인류가 큰 빛을 봤대요. 특정 지으면은 유대 땅을 말해요. 유대 땅이요. 유대 땅에 행하던 그 흑암의 어둠 가운데 행하던 그 유다 백성들이 큰 빛을 봤대요.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빛된 존재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얻고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걸 말해요. 예, 2000년 전 예, 주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큰 빛이라고 말씀드렸고 큰 빛.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25절입니다. 25절 우리 시몬, 예, 시몬이 나오는데 이 남자인데 남자. 시몬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요. 네, 우리 우리 장이요, 장이. 장이. 25절에서 33절까지요. 네, 거기까지요. 예, 시몬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이 시몬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이 시몬 위에 있었답니다. 저가 시몬이 주의, 예, 이 주는 뒤에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가 시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금 26절에요. 주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성자 성령 나오죠.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이 영원전부터 구별돼서 존재했었는데 26절 정확히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인격이 같게 되면은 인격이 같다. 우리 지금 많은 교회가 인격이 같다라고 하는 이 양태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따지면은 26절이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냥 넘어가 그냥 대충 넘어가 그냥 어? 하나님을 대충 넘어가고 대충 예배도 대충 그러면 걱정이 될 텐데 잠이 오나? 자, 성부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누구의 부모예요? 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니까 네. 마리아 요셉이죠.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우리가 이 어둠,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 이 어둡고, 이 칙칙하고, 이 갈바 모르는 이 흑암의 이 인생 가운데 유일한 빛인 거예요. 이 돌팔과 돌팔구. 어? 유일한, 있잖아요. 이 유일하게 있잖아요.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야. 어? 빛이야,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랍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분은 빛
자체이시고 빛을 그분과 함께 계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렇죠? 빛을 만드시고 인류의 빛이시다. 인류의 빛이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질선이 어머니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닮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유일한 돌팔구다. 돌팔구. 유일한 있잖아요. 이 유일하게 이 어두움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인 거예요. 응? 희망이야. 유일한 소망이야. 나는 이 어둠의 세상에 유일한 응? 소망이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응?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그러니까 이 빛은요,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 있는 빛이야. 이 있잖아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그, 거의 다죠, 다. 유일한 소망을 얘기하라 그러면 영원에 사는 거랄 거예요. 영원에 사는 거다. 영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건강 보대식품부터 해가지고 그냥. 응? 자,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의 빛이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편 27편 우리 1절입니다. 시편 27편 우리 1절입니다. 1절.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빛이다 그랬으면 이제 있잖아요.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유일한 빛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승천하시고 나서 따따따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따따따 나만 부르라 나만 의자. 그럼 끝났는데 당신이 안 오시고 성령을 보내시네. 아니 세상에 빛이시라면서요. 아, 당신이 오셔야지.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 이번에 또 성령을 보내시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은 한편으로 있죠. 한편으로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요. 멍청하면 못 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럼 당신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또 다른 분을 보내시네? 이게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야. 뭐냐면은, 내 말만 따르는지 보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내가 전한 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했으니까, 내가 보낸 자를 믿는지를 보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힌트야.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따르는지 보는 거예요. 당신이 안 오시고, 내 말을 따르는 자들인지 보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내 아들 예수를 믿는지 보는 거고요. 예수님은 왔다가 가시면서, 이제는 내가 보낸 영, 성령을 의지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전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 길은 생명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멍청하면 못 따라간다. 멍청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멍청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혜 있는 자가 선택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라고 하니까 세상의 틀로 말하면 기독교는 지혜 종교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따르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 제가 이렇게 계속 제가 이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같은 이 설교를 하면 막 삼겹치기 날라오고 막 슬리퍼가 날라올 거야. 내려오라고. 왜냐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전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응? 다시는 초대 안 할 거야. 시편 27편 1절. 예수님이 보낸 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누굴 보냈느냐? 그분을 따라서 이 좁은 길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돼.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있잖아요. 법대로 경계돼. 법대로.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뭐. 성부의 말씀이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지 뭐. 법이 뭐. 그러니까 법대로 경계하면 편해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옆 라인으로 치고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내 길만 가면 있잖아요. 내 길만 가면 가다가 서로 엉켜서 다 빠졌어. 내가 실력으로는 꼴등인데 내가 법대로 가면 1등 한다니까. 근데 어때요? 막 옆 사람 다리 걸고 막 라인 넘으면 반칙이라니까, 반칙.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또는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가 이 길을 가길 바래요. 조금 더디더라도 이 말씀도 가길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27편 우리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자, 하나님께서 빛인데 이제 그 빛이 이제 내 빛이야. 나의 구원이시니. 네, 이 빛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그 빛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빛은 내 빛이래. 내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을 책임지는 빛이라 이거예요. 내 인생길을 밝히는 유일한 빛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성도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요. 특히 있잖아요. 특히 이 참수당하는 현장에서 진짜 가짜가 다 드러나요. 그렇다 여러분, 참수당하려고 터키로 가지 마세요. 쥐듯에도 모르게 참수당할 수 있습니다. 결단의 선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참수 현장, 이 순교 현장에 가면 진짜 가짜가 다 드러나요. 근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놓는 사람이 신부야. 왜냐하면 내 목이 날아가도 나는 주님을 볼 거거든. 근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요. 떨어. 난 준비가 안 됐거든. 난 여전히 지금 음란하거든. 나는 돈을 더 사랑하거든, 주님보다. 나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거든. 그 끈을 못 내려놨거든. 어떻게든 이 참수 현장을 벗어나가지고 나는 살아가지고 더 누려야 되거든.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직 결단이 안 섰어. 신앙은요, 결단이야. 신앙은 죽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야. 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맞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 두려워하지 마시라. 시편 119편 우리 105편입니다. 시편 119편 우리 105편 보겠습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05절입니다. 105절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네, 119편 우리 105절입니다. 105절. 네, 우리 105절. 네, 우리 라이어 라이. 우리 라이 성김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어. 찾아야 돼, 알았죠? 예, 우리 아이도, 예,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아이 다시 한 번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내 발의 등이야. 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이에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빛으로 역사하세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치고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깨어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가운데 네, 깨어있지 못하면 평안 없어요, 여러분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접할 때 그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기 때문에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빛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사람을 좀 거리를 둬야 될지. 아, 느낌에 신천지 같아. 거리를 둬야겠다. 응? 자꾸 자기랑 성경 공부하지. 뭐 비유가 어떻고 저렇고. 아, 이게 신천지 같아요. 빨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돼. 응?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공부하자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공부하다가는 낚인다니까. 자, 이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네, 신약 315페이지 절입니다. 5장 8절이요. 5장 8절. 자, 우리 저 현희 어머니요. 현희 어머님. 5장 8절. 네. 너희가 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사탄에게 속했었더니, 너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사탄의 소유물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래, 빛. 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를 고를 때 이거를 봐요. 착한지 봐요. 예수를 신실한 거는 마찬가지. 신실한 건 당연한 거야. 믿음이 신실한 건 당연한 거야. 착한지 봐요. 착한지. 응? 노숙자가 있는 육교를 지나가면서, 자기야, 너무 불쌍하다. 우리 1,000원만 들고 가자. 됐어. 아유, 젊을 때 놀고 먹었으니까 저러고 사는 거지, 뭘. 탈락. 진짜라? 네. 탈락. 탈락이야, 탈락. 어? 탈락. 진철 씨, 지난주에 나 1,000원 꽂았는데요. 오늘 갚기로 했는데, 저, 다음주에 갚으면 안 돼. 이! 여자라고 봐주니까 그냥, 막 짜증을 내고 막. 여러분들, 남자가 너무 돈에 막 예민하고, 택하지 마세요. 피곤해집니다. 남자가 막 그런 사람은요, 결혼한 이후에 돈 관리합니다. 그 남자? 돈 관리. 예, 남자가 돈 관리하면 피곤해. 아니, 여자분이 또 문제가,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또 이해가 되지만, 뭐, 드물잖아요, 그쵸? 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의로움이 뭐예요? 의로움이요? 의로움. 응? 거룩한 거. 응? 거룩한 거. 그, 내가 사귀는 남자가 믿는 사람인데, 잠깐 화장실 갔는데 폰이 열려 있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늘 나더러 보라고 해서 이제 그냥 거침없이 남자친구 폰을 보고 있는데, 어머!
야동이 깔렸네. 야동이 한두 개도 아니야. 막 거의 500 몇 개 아주 짧은 걸로 막 500 몇 개가 깔려 있어 폰에. 어? 저장 용량이 많아가지고 조용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탈락.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진행하다가도 아니라 그럴 땐, 예, 거침없이 놔야 돼요. 왜요? 40년, 50년, 평생 고생합니다. 또 있잖아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해요, 진실. 거짓말하고. 예, 여러분, 피곤합니다, 피곤해. 자. 자, 13절이에요.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책망받게 되면 사람이 이 책망을 들을 줄 알면 빛 가운데로 자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거절하면 참으로 신실한 그 우리 믿음의 선배나 목사님의 이 책망을 거부하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자,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